Ladies and gentlemen, 강지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픽TV 강주환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토익으로 먼저 공부를 했다가 600점대를 맞고요. 그리고 IL이라는 오픽 점수를 받고 IH까지 저희 오픽TV 채널을 통해 공부하셨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인터뷰를 받아주셔서 오늘 그 인터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영화의 못에서 또는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오픽이 아닌 다른 시험에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시는 분들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. 함께 인터뷰 들어볼게요. 오픽TV 네, 안녕하세요.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, 네. 저도 아무래도 영어를 정말 못해서 좀 전략적으로 오픽을 취득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,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맞고요.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적을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작년에 오픽을 처음 응시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토익을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봤었는데 토익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점수도 한 600점에서 700점 사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스피킹을 봤었는데 이제 주변 이제 지인들 보면은 다들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. 영어를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이제 영어 실력이 비슷해도 다들 이제 비슷한 그런 뭐지? 친구들이 다 좋은 성적을 취득을 하는 걸 보고 아, 나도 오픽을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픽 준비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준비가 너무 안 됐었는지 시험을 응시했을 때 맨 처음에는 IL 나왔었고요. 두 번째는 네, IM1 나왔었습니다. 네네. 순서대로 이제 올라간 거죠. 하나씩 다 해보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참을 준비를 안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상반기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은 토스를 준비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대충 알아봤었는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사나 아니면은 외우는 걸 엄청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거면 오픽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시 시험을 봐보자. 그러고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 시험을 바꿔보자 해서 오픽을 마지막으로 본 거였는데 이번에 운 좋게 원하는 점수가 나와서 다른 시험을 준비할 필요 없이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랬으면 네, 맞아요. 만약에 그랬으면 사실 제가 토스를 잘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영어 점수 따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번에 잘 안 나왔었으면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막 오픽은 막 필러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작년에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봐가고 막 자기소개 같은 것도 되게 좀 그냥 정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잘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점수를 따야 되는 시험이면 어떤 기준들이 좀 충족이 돼야 점수를 줄 텐데 그게 안 됐었다고 저는 좀 파악을 했었고 그래서 오픽TV를 보면서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제일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이제 좋은 성적 받았다고 인터뷰 하신 분처럼 저도 이제 그 100일 문항 그 영상이랑 IM에서 IH로 2시간 만에 성적 그 2시간 코칭 받고 성적 올라간 그 영상 두 개에서
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. 그래서 이제 100일 그 문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처음에는 쭉 봤는데 저는 이제 오픽 시험 준비할 때 한 일주일도 시간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서 이거를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는 그리고 그 전에 시험을 작년에 봤었기 때문에 이제 서베이에서 어떤 거를 고를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공원 가는 거를 선택을 안 한다 이러면 공원 관련된 문항은 스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필요한 문항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오픽 시험 볼 때 문제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문제를 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약간 처음에는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좀 알아보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지문을 보는데 지문에서도 저는 이제 대부분 막 엄청 어려운 지문이 그러니까 그 답변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려운 답변 그러니까 제가 외울 수 없는 답변 같은 거는 활용을 안 했어요.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여기서 내가 대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은 어떤 게 있는지 정도로만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전보다 아무래도 좀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다 보니까 좀 더 이번에는 문제가 들릴 때 약간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거의 없었고 다 잘 들렸었어요. 물론 문제가 저한테 맞게 잘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점들이 좀 응용해서 잘 저한테 맞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IM에서 IH로 이제 그 올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랑 롤플레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전에는 뭐 나는 전공이 뭐고 뭐 가족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자기소개를 말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아 자기소개를 조금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이름이 유명인 이름이랑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자기소개를 좀 참신하게 구성을 해서 좀 외워서 좀 잘할 수 있게 했어요. 왜냐면 나머지 14문제는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만 자기소개는 그래도 외워서 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서 시험을 봤고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롤플레이였거든요. 그래서 롤플레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잘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롤플레이 관련한 이제 영상들을 추가로 보면서 예를 들면 이제 상품을 주문할 때는 어떤 문장들을 활용을 하는지 뭐 수리점에 갈 때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좀 약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외웠었고 근데 막 무슨 완전 확실한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하진 않았어요.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하나로만 딱 준비를 하면 응용돼서 나왔을 때 되게 긴장해서 말을 잘 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사야 되는 거, 예약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그냥 좀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을 많이 이제 보다 보면은 그게 시험에서 긴장을 덜 하면서도 좀 다양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영어는 특히 되게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신 없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수록 이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거기에 관련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시험인지 많이 알아봤고 그때 이제 오픽TV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뭐 과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못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도 처음에 시험 보러 갈 때는 제가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니까 시험을 봤을 때 오히려 잘 안 나왔으면 아 나는 진짜 영어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
이번에 어떤 거를 좀 잘 못하는지를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막 거기 한 번 결과가 안 나온 거에 너무 막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저처럼 점수가 낮고 실제로 영어 성적도 좋지 않은데 실력도 좋지 않은데 잘 본 사람이 있으니까 시험의 그런 이제 어떤 특징들을 잘 공부를 해서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한 번 한 번에 너무 이제 특히 이제 취준생들이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. 그때도 이제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많이 이제 속상해 하는 게 한 번 한 번 결과에 힘들어 할 때마다 저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번에 안 나온 만큼 더 다음에 잘 나오겠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기보다는 솔직히 좀 잘 나온 거에 몇 번 봐서 잘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한두 번 해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한두 번 했을 때 안 되면 한 번 더 봐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번에 잘 나올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 여러 번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롤플레이랑 진짜 다 어느 영상에서든 많이 말씀하시지만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롤플레이랑 시제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. 제가 제일 많이 개선했던 점이었고 그것만 확실하게 지키셔도 정말 점수가 영어 그런 문장이 막 엄청 화려하거나 막 잘 말하거나 막 수준 있는 단어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점수가 오른다는 거를 이번에 많이 느꼈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오픽 시험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꼭 그 부분 그리고 그 채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서 꼭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도 도움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